아이고 오늘은 어. 즐거운 주말이로군. 여보 내가 한 핫도그 좀 먹어봐요. 와. 진짜 맛있지. 맛있는데 이거 핫한 걸. 어 맛있어. 내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니까. 뭐야 누가 왔는데? 아니 누가 왔네 이거. 아이 누구세요? 형. 아니 이거 오랜만인데 태태가 동생아. 어 형 오랜만이야. 아유 들어와 들어와. 이거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고. 어우 도련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삼촌 무슨 일이야? 아 오늘 내 부탁을 또 들어줘야겠어. 들어줘야. 어. 아, 설마 너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또? 아이 아니야 날 뭘로 보고 한 10번 정도 빌린 것 같지만 이번엔 아니야. 그럼 뭔데 그래? 부탁할 게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맞죠. 오늘은 응. 말이야 아이 내 말로 하기 좀 부끄러운데 오늘 소개팅을 한단 말이야. 어? 오 소개팅. 오. 오. 근데 내 형도 알잖아 나 여자 앞에만 서면 굳어버리는 거. 아, 그치 네가 말 한마디도 못하긴 하지. 그래서 제발 부탁이야 날 좀 도와줘. 소개팅 여자가 되게 이쁜가 보네 여보. 아, 그래? 이렇게까지 한 거 너 소개팅 여자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 녀석 다 컸구만. 다 컸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내가 어? 아 우리 이쁜 마누라를 아 마누라처럼 어 이쁘 어 그래 내가 그 꼬시는 방법이 있거든. 내가 도와줄게. 아 정말? 그럼 아이 잠깐만. 아유 당연히 그런 꼬심은 당연히 여자인 내가 더 잘 알지.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 응? 내가 도와줄게. 응? 어, 정말요? 아니야 엄마 아빠 비켜봐. 어? 엄마 아빠는 요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 신세대들의 고백을 몰라. 삼촌 내가 어? 7살 인생 모쏠이지만 어? 내가 한 번쯤은 남자를 어? 못 가진 적은 없었어. 내가 알려줄게. 어 진짜? 어, 아니야 아니야 남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삼촌한테. 남자다운 이거 제일 남자다운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 삼촌. 근데 넌 누구야? 그래 아들인데?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어 일단 너 소개팅 갈 건데 그런 그딴 옷으로 갈 건 아니겠지? 추리닝 입고 말이야. 아유 어째서 이거 내가 특별히 아끼는 추리닝이랑 러닝인데? 러닝구나 입고 아유 따라와. 어 그런 옷으로는 안 돼. 어 따라와. 어이구 아 태태가 일단은 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 심쿵 패션이 필요하다고. 아 내가 아끼는 옷이 이쯤에 있었는데 아 찾았다. 그래 이거 입고 와봐 빨리. 어 오, 좋았어. 자 여보 잘 봐봐 나의 패션 실력을 말이야. 어 모든 여자들이 반할 만한 그런 패션이라고. 한마디로 남친룩. 남친룩이 패션이야. 어 나와. 짜자잔. 이야 이거 봐봐 이거 딱 떨어지는 이 핏. 어? 아 아빠 이게 뭐야. 나 이거 봤어 학교에서 그 1990년도 영화에서. 이 말이 돼 이대로 소개팅 나가면 삼촌은 어? 마법사가 될 거라고. 마법사? 아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진짜 삼촌 왜 들어가 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옷으로 골라줄 테니까 이게 바로 신세대의 의상이라는 거야 알겠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여보 내가 나이를 먹긴 했나봐. 저런 패션 요즘 안 먹힌다고? 진짜 아유, 내가 아빠 내가 벌써부터 그랬어. 다들 내 센스 보고 놀라지 말고. 아 진짜 아니? 안녕. 뭐야 카드캡처 체리야 뭐야. 아니 뭐야 너무 예쁘다. 아이 요르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 삼촌 나랑 들어가자. 아 알겠어. 아이 저걸 입고 갔다가는 변태로 몰리고 말 거야. 그치 여보? 아유 저 큰일 재미도 아니고. 아이 올라간다고. 리아가 도대체 무슨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유 어때 다들 가? 아 삼촌 나와 빨리. 짜란 여러분 이게 뭐야? 어이. 어? 멋진 코스용과 스파이더맨 의상이면 누구도 꼬실 수 있다고? 아니 무슨 어? 거미줄 쏠 것 같이 생겼잖아. 이건 안 돼. 아유. 맞아 왜? 그러니까 오빠가 솔로지. 아니야 그래. 당신의 마음을 거미줄로 끈적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라고. 오 좋아. 아유 우리 가족 중에는 정상이 없구만. 정상이 없어. 누가 소개팅에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무슨 토끼 옷을 입고 어? 누가 무슨 월계수를 쓰고 가요. 아유 도련님 그런 거 입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거 입고 와요. 나 스파이더가 마음에 드는데. 아유 안 된다니까. 그런 걸로는 여자의 마음을 홀릴 수. 아 왜 여기서 벗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그래. 아 이게 낫긴 하네 여보. 여보 말이 맞아. 어요. 그래요. 그래, 저 그래. 코스튬은 뭐지? 어. 이런 중년의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지. 좋았어. 그럼 우리 소개팅 장소로 가볼까?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와. 조용히 해. 뿅. 혜태가 네가 여기서 오늘 소개팅을 한다며. 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무서워. 잘할 수 있어. 내가 뒤에서 내가 어? 너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완전 지금 멋져. 어. 진짜? 그럼. 진짜 나 멋져? 그래. 오늘 오늘만 잘할 수 있으면은 너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어. 맞아 결혼? 맞아 맞아. 그래. 결혼? 좋았어. 아니 뭐 그렇다고 난 결혼할 거야. 뭐 그렇다고 결혼하자고 하지 말고 알겠지? 어 그럴라 했는데. 아니야 빨리 들어가. 어. 어. 아니 들어가요. 형님. 결혼할 거다. 그래. 혜태가 너의 그녀의 소개팅 년은 어딨니? 어딨니? 저기 구석에 있는 핑크색 머리. 오 그래 그래 참하구나. 어 그럼 우리가 뒤에서 테이블에서 손님인 척 할 테니까 어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응. 잘하고 와. 응. 응. 삼촌 취향 독특하다. 화이팅. 응. 오케이 여기서 우리는 좀 지켜보고 있자고 여보. 어 잘 해내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어 에, 안녕하세요. 아 태태기 씨 맞으신가요? 저 태태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떨어? 그러니까. 아 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하나도 안 돼. 그래요? 목소리신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기본적인 얘기라뇨? 기본적인 얘기라뇨? 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를 떨어? 쟤 어? 저는 25살이에요. 25살이요? 연상? 네. 연상이시네. 아니 무슨 소리가 특이하시네요. 바보같이 웃는 거야. 어. 좋아하는 음식은 또 뭐예요? 아 저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 회사원인 회사 다녀요. 그냥. 연봉은? 연봉이요? 아 저 네. 그냥 벌만큼 벌어요. 아니 이게 뭐야? 경찰서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저런 거 물어봐. 아 시청이라고 있어. 저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답답해 답답해.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가오세요. 야야. 아 잘했다. 답답해. 아유 왜 잘했는데 왜? 아니 여자들은 그런 질문보다는 재밌는 남자를 원하는 거라고. 어? 맞아 맞아. 너무 지루해. 아우 답답해. 어 내가 대신할게요. 5초 봐. 내가 5초 봐. 내가 위장해가지고 어? 내가 어? 아유 내가 대신 소개팅 해줘야겠네. 어 잘 봐봐 태태가 뒤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 알겠어?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좀 분위기가 바뀌신 것 같네요. 아니 뭐 전에 분위기는 좀 재미없었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가씨? 아유 네네 저 재밌는 얘기 정말 좋아해요. 진짜 배꼽 빠져 죽으실걸요. 잘 보세요. 왕이 넘어지면 뭔 줄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킹콩?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저희? 웃기시죠? 하나 더 해드릴까요? 왕이 가면?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이 애나? 아저씨가 완전 김홍국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갑자기 키가 좀 작아지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기분 탓입니다. 아 그런가?
아이 그나저나 제가 방금 전에 몹쓸 개그를 쳐서 좀 괴로우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에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아끼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쵸?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가져온 미미랑 에? 어요? 라라랑 토킹이랑 삐약이로 소꿉놀이를 같이 합시다. 근데 다크신 남성분이 이런 걸 좋아하세요? 아 뭐 어때요? 어? 내가 아끼는 인형이라는데 빨리 앉아요! 앉아야 돼요? 여기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좀 그런데... 아 뭐 어때요? 제가 아끼는 인형이라니까 내가 힘들게 가져왔는데 왜 같이 안 놀아주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야! 그 속에 어떻게 초딩이 나와! 제가 너무 애처럼 굴었죠. 죄송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덩치가 조금 커지신 것 같네요. 아이, 그 사이에 또 근육이 팍 올라왔나 봐요, 누나. 누나. 네? 아이, 갑자기 말을... 네? 누나, 이제 말 놓을까? 응? 벌써요? 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 누나야!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누나야! 누나야! 그러네! 아니 그게 뭐냐고! 아까 제가 너무 이상한 말만 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작아지셨어요? 나의 작은 꼬마 아가씨? 에? 나 태태기는 영화 보고 싶은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아니요. 태태기는 영화 보고 싶어요. 그러네. 왜 잘했는데? 너무 일본 직전이었는데. 너무 느끼하잖아. 벌써 인간이다. 아이 리아야, 아이 요리야, 여보 그게 뭐야? 아이 여보야말로 그게 뭐예요? 아 진짜 이거 완전 나 버터 인간이 캐리할 수 있었는데 왜 전부 다 나한테 말이야? 완전 망했어 이제. 내가 캐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태태기는 저 여성분한테 물이나 싸대기를 맞고 여성분이 울면서 나갈 거라고. 봐봐 한번. 김치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모르겠다. 지켜보자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소개팅 도와주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응? 사실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쪽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잘생겼다고요. 마치 보급형 태태를 닮았어요. 원빈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내 거지, 오빠.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잘 된 거 같은데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원빈 오빠 지금 나가요. 영화 보러 갑시다. 네 가요. 원빈 오빠 너무 잘생겼어. 역시 보급형 원빈. 아 여보 어쨌든 뭐 우리가 소개팅을 좀 망친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된 일 아닐까? 역시 소개팅의 꽃은 얼굴인가 봐 여보. 그러게 말이야. 매력은 무슨 얼굴인가 봐. 아유 하여튼 우리 집에 가자고. 아유 집에 가자.